우리나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 이 동양의학에서는 모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왔습니다. 위인의 기준에서 치룩까지 검고 풍성한 모발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었고요. 또 두피와 모발의 상태가 우리 몸의 어떤 건강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발의 아름다움, 건강, 또 두피 건강에 대해서 유독 처방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런 처방들 중에서 특히 두피의 건강, 또 모발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동의보감 모발문의 처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두피 건강, 또 탈모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것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 모발문에 보면은 두피 건강의 핵심은 청열, 즉 두피에 열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피에 열을 올리는 악성 요소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크지요. 우리가 열받으면 얼굴부터 머리까지 다 뜨거워지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샴푸에 있는 화학성분, 특히 샴푸마다 반드시 들어있는 방부제가 이 두피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천연 샴푸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샴푸가 액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변질되기가 쉬워서 어쩔 수 없이 방부제가 첨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세제에 있는 화학성분, 또 합성물질이 주는 경피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놀랄만한 사실은 두피는 생식기보다 더 화학성분을 쉽게 흡수하는 곳이라는 거. 흡수 능력이 높은 두피에 매일 우리가 방부제를 바르고 있다는 게 사실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비누가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누는 고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청열 발모 진액을 소개하고 또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나중에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청열 발모 진액으로 반죽해서 뭉쳐서 마치 개떡 아시죠? 반죽을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뭉쳐서 만드는 떡, 그 개떡처럼 청열 발모 진액을 만들어서 머리 감을 때 샴푸처럼 쓰실 수 있게 일종의 반죽 샴푸를 만들어 볼게요. 반죽을 해가지고 고체로 만들게 되면 방부제를 안 써도 되고 또 오래 놔두고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실 겁니다. 먼저 재료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초피나무, 국화, 쇠깃풀, 어성초, 소루쟁이, 애기똥풀, 감초, 산초, 그리고 창포, 하수, 마가목, 이거를 물 1리터에 넣고 한두 시간 정도 은근하게 고아서 진액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레시피 해놨거든요. 이거를 드릴게요. 한두 시간 동안 푹 구워서 마치 진액처럼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상열 하한, 즉 열이 위쪽으로 계속 뻗쳐서 가슴, 어깨, 목, 얼굴, 머리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지금 이게 머릿속에 두피 이렇게 만졌을 때 뜨끈뜨끈하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두피에 있는 열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혈액이 전달하는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피가 사막화되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두피 열을 빼주고 염증을 다스려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본초들이 바로 청열, 머리에 있는 열을 빼주는 그런 본초들이에요. 어성초하게 되면 굉장히 핫한 대표적인 청열 해독작용이 있는 그런 본초죠. 항염효과가 있어서 요즘 화장품 원료로 뜨는 그런 본초라고 할 수 있고요. 애기똥풀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아토피라든지 지루성 피부염, 피부궤양, 버진 같은 피부병에 많이 응용되는 본초입니다. 감초도 들어가 있는데 항염작용 그리고 상처 치유 효과가 있고 요즘은 피부탄력, 면역력 위한 주사제로도 많이 쓰이죠. 국화 보이시죠? 국화 들어가 있는데 감국이라고도 해요. 청나라의 서태후가 탈모로 고생했잖아요. 그 사람이 애용했던 국화산이라는 그런 외용제의 주인공이 바로 국화입니다. 눈과 머리를 맑게 하고 열을 내리는 대표적인 본초예요. 또 창포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머리 감는 창포물로 머리 감는 풍속이 있을 정도로 피부 건조로 각질 잘 생기고 모공 막히고 열과 피지 때문에 붉은 트러블이 자꾸 생긴다든지 피지가 많이 있어서 머리가 막 기름 도는 그런 열건성 두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본초입니다. 또 쇠깃풀이 들어가 있죠. 항염증,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라든지 두피 가려움증에 좋은 본초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본초들이 진하게 우러나게 되면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또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청열 발모 진액이 됩니다. 청열 본초들이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걸러가지고 받쳐주시면 돼요. 이걸로 청열 진액 35g을 계량해 놓을 거거든요. 잘 우러났죠?
자, 이제 진액이 준비됐으니까 샴푸처럼 머리 감을 때 쓸 수 있도록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세정 역할을 하는 코코넛 분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소디움 코콜 이세치오네이트라는 성분인데 피부에 안전하다고 알려지는 천연 세정 성분이어서 제가 이걸 선택했거든요. 만드실 때 이렇게 분진이 날릴 수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에 옥수수 정분, 그 다음에 다 레시피 해놨으니까 그린머드, 쌀가루, 그 다음에 오트밀,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스피룰리나 분말을 넣어주시고요. 미리 준비했던 청열 진액 있잖아요. 35g 계량을 해놨거든요. 요거를 여기 넣고 쭉 이렇게 그러니까 반죽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글리세린 미리 계량을 해놨습니다. 쭉 떨어뜨려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 한 10방울 정도만 떨어뜨릴게요. 됐어요. 여기서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떡 반죽 만드는 것처럼 산성 보체 샴푸를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두피하고 모발 손상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샴푸 선택하실 때 일단 막 청량감 좋은 거, 향기 좋은 거 이런 거 고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두피하고 모발에는 자극 안 줘야 되는 거, 화학 성분 좀 안 남기고 잘 씻겨 나갔으면 좋겠고 또 두피하고 모발에 단백질 성분 너무 많이 씻겨내지 않는 거 이런 거 선택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 조건들 다 충족시키려면 염기성 비누보다는 아무래도 약산성 샴푸가 좀 낫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약산성 되게 되면 모발도 매끄러워지고 두피 손상이 덜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라든지 각질 생성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그 액체 상태의 샴푸에서는 아무래도 변질이 쉬우니까 방부제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단단하게 뭉쳐갖고 잘 말리면 상할 가능성이 없는 고체 샴푸가 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개씩 이렇게 만들었다가 집에서도 쓰고 또 지인들한테도 선물을 하는데 다들 좋아하세요.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원하는 크기하고 모양으로 만들어서 실온에 바람 잘 통한 실온에서 1시간 정도 꾸덕꾸덕하게 말려주시면 청열 발모 진액으로 만든 개떡 샴푸 반죽 샴푸 완성입니다. 개떡은 아니에요. 반죽 샴푸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스피룰리나 가루가 들어가 있잖아요. 좀 예쁜 녹색이 됐어요. 풍성한 그 모발, 이 머릿결이 사실 예쁜 향기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열받은 우리 두피에 스팀빼주는 청열 발모 진액으로 만든 고체 샴푸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의 두피하고 모발 건강해질 겁니다. 저는 강아지한테도 써요.